오는 18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2019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범구민 안전시민운동 발대식을 실시했습니다. 본 발대식은 이승로 성북구청장, 성북구 자율방재단, 동마을안전협의회, 안전보안관 등 3개 안전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대진단 설명과 함께 안전신문고 신고 요령, 안전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. 성북구는 이번 발대식과 캠페인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위해 시설을 발굴, 신고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